메뉴가 뭐뭐 있나? 이거 딱 네 개가 맛있어 보이더라. 비주얼도 너무 좋고. 맞아. 이렇게 소개가 딱 이렇게도 나왔어. 네 개가. 그럼 우리는 우대 소갈비 양념구이랑 이거랑 차돌박이, 부추 갈비 비빔면 이렇게 먹자. 두 개. 소로병 안에 물이 들어 있어. 귀엽다 병이. 그렇지. 이게 갈비빈면이고 이거는 우대갈비. 요거 고기부터 먹어보자. 파채랑 같이 먹으라는데? 이렇게 해가지고 파무침에 날개라는 좀 특이하다. 비벼가지고 고기랑 같이 싸먹으면 싸서 먹으면 될 것 같아. 이렇게 해서 먹어보면 되겠다. 간이 딱 적당하다. 파채랑 같이 먹으니까 새콤해. 느끼한 맛을 좀 잡아주네. 그래? 가운데 갈비, 통갈비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먹기가 너무 깔끔해. 내가 안 뜯어 먹어도 되니까. 차돌박이랑 같이 먹으라 그랬어, 부추랑. 아, 이거랑? 부추. 비빔면에 우대갈비 싸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. 그치? 요즘 약간 이런 폼폼 가방이 유행이야. 폭신폭신한데? 응. 약간 엠보 느낌? 이런 게 유행이에요. 여기는 액세서리 매장인가 봐. 집안에 소품으로 두면 너무 이쁘겠다. 그러게. 주전자구나. 차 주전자. 차망도 있고. 많이 있어. 손잡이가 특이하다. 손잡이가 확실하다. 요거 시원해 보이지 않아? 너무 귀여운데? 여기 제일 탐난다. 그치? 여 여름이라 시원한 원피스랑 요런 라탄한 가방들이 많다. 복장이 익선동 안에 있네. 아, 그러니까 어떻게 여기 한옥에다가 이런 걸 구현해낼 생각을 했는지 너무 아이디어가 좋다. 아이디어 진짜 좋다. 너무 잘 만들었다. 카페의 끝은 어디까지일까 진짜. 무궁무진한 것 같아. 저기 약간 염을 먹는 것도 있는데? 너무 재밌다. 물도 흘러. 물레방아에서 이렇게 물이 흘러내려오나 보다. 아이디어도 되게 좋다. 너무 재밌는데? 와, 이거 우유도 있어. 치즈 만드는 건가? 여기 카페가 너무 신기하다. 그러게요.
까불었다. 커피 맛이 어때? 좀 산미가 좀 있다. 아, 산미가 좀 있어. 나는 고소한 게 좋은데. 진짜 염전 슈페너가 맞네. 짭짤해. 그치. 맛있다. 손맛을 가미했네. 맛있겠다. 먹어볼까? 5월달이라 지금 장미꽃 필 시즌이라 장미가 이렇게 덩쿨로 되게 이쁘게 되어 있다. 되게 많이 폈네. 그늘도 싹 이렇게 지어 있고 너무 이쁘다. 하늘이랑 색깔이 너무 이쁜데? 그지. 여름 되니까 이런 펀칭 된 거 이런 게 이쁜 것 같아. 신발 되게 편안해 보인다. 여름에도 확실히 실버가 되게 시원해 보이는 것 같아. 저 가볼까? 콩코모락실? 구경모락실. 장미가 너무 이쁜 거 아님? 게이머는 죽어서 이니셜을 남긴대. 주옥 같다 멘트가. 출금을 권장하는 거네. 탕진잼으로 할 수 있겠는데? 팔씨름 게임기도 있어? 아 진짜 웃긴다. 보글보글 이런 거 다 있다. 추억의 게임이 다 있네 여기. 옛날 타이타닉 간판인가 봐. 와 진짜 힙하다. 날씨 오늘 너무 좋다. 아 해가 딱 질 때쯤에 나와서 걷는 게 시원하네. 바람도 불고. 요 탁골공원 요 라인 길도 되게 이쁘네. 나무도 우거지고. 그러게. 요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.
본의 책이 여기 있었네. 나 요런 아트북이 사고 싶어가지고. 어? 반 고흐 책도 있다. 23,000원인데 10% 할인되잖아. 아. 구매하기 누르면 포인트도 쌓이네. 어, 바로드림 서비스가 있어. 와. 여기서 바로드림 찾아가기 해가지고 하면은 여기 광화문점 즉시 가능. 아 진짜? 어, 바로 상품을 바로드림 쪽에서 수령 가능하대. 오. 이렇게 해서 결제해서 주문한 다음에 찾아가면 돼. 와 그래? 어. 그치? 응. 여기 광화문 광장 바뀌고서 처음 오는 것 같아. 어 맞아 처음 왔어. 그냥 종로 오면은 지나만 갔지. 어. 여기는 항상 오지 못하고 딴 데만 갔잖아. 맞아. 근데 저녁에 오니까 되게 좋다. 그네. 와 저녁 되면 운동한다. 녹지 공간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진짜 그냥 햇빛만 막 내리쬐던 그냥 필요 없는 광장 같은 느낌이었잖아. 근데 지금은 너무 잘 바뀌었다. 나무도 이렇게 크게 심어놓고 사람들이 다 앉아도 쉬고 있잖아. 어, 너무 좋은데? 저녁을 여기서 먹으니까 낭만이다, 그치? 살면서 광화문에서 이런 거 앉아서 먹어본 적이 없는데, 그치? 나도 처음이야. 어. 코로나 때도 사실 힘든 일인데. 맞아. 이런 분위기에서? 하나 들고 와가지고 마시면서 걷기 너무 좋은 것 같아. 지금이 딱 온도도 적당할 때야. 바람도 솔솔 불고 오늘 익선동부터 엄청 걸어다니는 것 같아. 앞부터 알차게 걸어다니지.